큰 운이 터지는 순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얼굴에 숨겨진 대운의 신호를 지금 바로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운기라는 것은요, 가만히 있지 않고 쉴새 없이 움직입니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하는데요. 지금부터 운이 좋아질 때 나타나는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빛이 좋다. 이 얼굴빛이 좋은 거예요. 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너 요즘 얼굴 좋아졌다. 이런 말을 들으신다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운이 상승세를 타는 겁니다. 보통 이런 변화는 나 자신보다는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차리는데요. 특히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 쪽, 이쪽이 밝아지면 아주 좋은 운이 들어온 겁니다. 미간의 주름이 없어지면 대박이 날 징조이죠. 좋은 운은요, 항상 나쁜 운과 함께 찾아옵니다. 개수로 따지면 좋은 운은 한 8개, 9개, 나쁜 운은 한두 개인데요. 꼭 이것 하나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있던 복도 발로 그냥 차버리게 되는데요. 이 정도 예구는 귀엽게 넘어가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운을 몽땅 끌어올 수 있으니까요. 나쁜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평소처럼 정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눈매가 순해진다. 이 운이 나쁠 때는요, 우리 표정이 어떻습니까? 예민할 때는요, 눈썹이 하늘로 치솟고 눈도 부릅뜨고 아니면 실눈을 뜨면서 째려보고 이를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울적하면 안면 근육이 모두 땅으로 축 처져서 울상을 짓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만 생길 때는요, 눈매가 부드러워지고 초롱초롱해집니다. 신자이가 맑아지고 깨끗해지기도 하는데요. 관상서 마이상법에서는 깨어있을 때는 정신이 눈에 머물고 잠들면 마음에 머문다고 했습니다. 나의 내면을 비추는 것이 바로 눈동자라는 것인데요. 내가 총명해져서 눈빛이 바뀌기도 하지만 눈빛을 바꿈으로써 내가 현명해지고 운기가 트이기도 하는데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으니 눈빛만큼 관상 있기에 좋은 이치는 없을 겁니다. 세 번째, 기가 빛나고 늘어진다. 기는 건강과 재물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은 기가 탁하고 재물운이 약해 안 풀리는 사람은 기볼이 얕거나 기 자체에 힘이 없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기볼이 좀 늘어지거나 두툼해졌다면요, 재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목소리가 운화하고 살이 붙는다. 부자와 거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결국 큰 행운을 얻어 부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흥부와 놀부에서 결국 큰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된 흥부처럼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신수가 권해졌을 텐데요. 흥부가 부자 돼서 밥을 많이 먹은 탓도 있지만요, 재물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대부분 살이 붙으면서 후덕한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눈 밑에 와잠이라고 하는 이 애교살, 이 와잠과 또 이 턱살이 차오르고 빛이 나게 되지요. 또 대운이 들어오면 말투부터 바뀝니다. 평소에는 말끝마다 욕을 하거나 경박스럽게 행동하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욕도 안 하고 행동도 굉장히 점잖고 부드럽게 말하는, 저 사람이 좋은 일이라도 생겼나 싶잖아요. 이 운이 풀리니까 사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 몸에 힘이 생긴다. 체력이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면 자연스럽게 자세가
잡힙니다. 평소에는 흐물흐물하게 걷던 사람도 행운이 찾아오면 어깨를 살짝 펴고 당당하게 걷게 되거든요. 이렇게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새로운 기회와 만남을 유도합니다. 이런 태도는 사람들로부터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여 긍정적인 기회를 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운이 들어오는 관상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꼬리 운동. 입꼬리가 올라가야 복이 들어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하지만 웃으려고 노력을 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작정 입술에 힘을 주면 오히려 경련만 일어나니까 입꼬리 운동을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준비 운동은요, IAOU를 입모양으로 크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소리는 안 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엔 N쪽 입술만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오른쪽 입술도 똑같이 따라서 올렸다 내렸다. 이 과정을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마지막 양쪽 입꼬리를 올려서 밝게 웃어 보십시오. 이렇게.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너무 좋으니까 항상 웃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그 다음에 상체 운동. 이 상체에 힘이 생기고 이 상체가 두꺼워지면 허리도 바르게 서는데요. 모름지기 복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상체를 단단하게 만들면 좋은데요. 팔굽혀 펴기를 하시는 게 제일이지만 좀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벽을 마주보고 팔을 대고 팔을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니까요. 천천히 조금씩 개수를 늘리면서 꾸준히 운동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또 눈의 기상을 살리기. 눈이 뚜렷해지면요, 금전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우선 내 눈 아래를 보시면 이 와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 바로 아래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그시 힘을 주고 눌러보십시오. 이 운동을 반복하면 눈매가 살아나고 눈에 생기가 돌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시고요. 네 번째, 욕심버리기. 요행만 바라는 분들, 팔자에도 없는 행재만 탐내는 사람들, 이런 관상의 특징은요, 눈이 충혈되고 이글이글하고 탁한 광기가 있습니다. 피부도 칙칙하거나 창백한 얼굴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애시당초 욕심이 많아서 돈을 얼마나 벌든 만족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고 내 분수에 맞는 금전만 바라면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작은 돈도 감사하게 여기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 박자 느리게 운동하기. 경박하지 않고 여유있게 행동을 하십시오. 앉아있을 때는 다리를 떨지 말고 상대방을 볼 때는 눈동자를 이리저리 불안하게 움직이지 말고 걸을 때는 팔을 기적기적 젓지 말고 가볍게 움직이십시오. 그렇지 않고 졸랑거리거나 방정맞게 행동을 하면요, 주변에 머물던 행운이 질색을 하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 다음 마음의 여유. 작은 일에 감사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루에 세 번씩 하늘을 보는 겁니다. 별 볼 일은 없지만 해볼 일은 있습니다. 해처럼 빛나는 대운을 부르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얼굴에 숨겨진 대운의 신호를 찾으셨습니까? 오늘 영상이 행운을 여는데 기회가 되시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고 또 아래 댓글까지 여러분들의 의견과 다음 영상의 다룰 주제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바로 대운이 들어오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콘텐츠를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